총장님께서는 CS 경영을 강조하고 계신데,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CS 경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작년에 전체 재학생의 3.3%가 자퇴했어. 100명이 들어와서 3명이 그만둔 거야. 와보니까 이건 도저히 난 다닐 데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실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는 누구나 마음대로 누구든지 들어와라. 우리 마음대로 가르칠 테니까 배워가지 나가라. 학교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학칙이 있고 이런 교과 과정이 있으니까 따라와라. 나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면 무엇을 원하는 거, 무엇을 기대하는 거를 봐야지. 학생들이 들어올 때는 기대하는 게 여기를 나오면 사회 나갈 때 취직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고객은 뭐냐면 바깥에 있어요. 산업계가 기대하는 거야. 한국 대학생들은 어느 수준이라야 된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거기 있는 학생들 써보니까 별로 뭐 기대 못 미친다, 실망하는 거지. 대학의 고객은 두 가지예요. 1차적인 고객은 학생. 2차 고객은 인더스트리입니다. 인더스트리. 사회. 사회가 요구하는 게 구체적으로 산업계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항공업계가, 항공사들이 또는 삼성전자가 그들도 고객이고 대학의 고객이에요. 우리는 그들한테 사람을 팔아야 돼. 그들이 기대하는 만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고객 만족 경영의 제일 큰 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그러니까 CS 경영의 핵심은 학생들이 만족하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그 리콰이어먼트를 충족한 게 바로 뭐냐? 교육. 교육의 컨텐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철진한 지식을 가르칠 필요 없다. 그 트렌드에 맞는 걸 가르쳐줘야지. 교수들은 그런데 그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혹시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총장이 책임져야지. 그래서 교과 과정을 확실해야 됩니다. 역시. 그 얘기를 어제 전체 교수회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과정 개편은 내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이게 혁신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나는 교육의 혁신을 하려면 내가 창조적 파괴라고 했잖아요. 내가 깨놔야 돼. 이거 낡은 틀을 깨버리는 거지. 그래서 깨는데 창조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하게 디스럽션하는 거지. 그러려면 그 깨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 그래서 교과과정을 내가 혁신한다고 하는 것은 1년이 걸릴 수 있겠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제 시작을 하겠지 내가. 앞으로 학교의 교과과정 운영, 이 발전 전략 짜는 거는 오래 계신 교수님들이 더 역할을 해달라. 무슨 얘기냐면, 시니어 교수들이, 나이 많은 교수들이 밑에 젊은 교수라고 그러지 말아라. 오래 있을 교수가 주인이다. 더 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젊은 교수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담겨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들 뭐 해서 몇 년 안 있다 갈 사람들은 좀 조용히 해라. 그거 이제 부수적인 건 많지. 뭐 장학금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서비스, 부수적인 것 다 해야 되지만 가장 핵심은 교육의 컨텐츠와 방법을 바꿔라.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어 왔는데, 앞으로의 교육 방향과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지에 대한 총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이제 그걸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는데 왜 고민을 해야 되냐면, 2년, 만 2년간 이 언택 교육에 비대면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지금. 첫 해는 뭐 첫 학기는 우왕좌왕 했는데 좀 불편한 듯한데, 1년이 지나니까 이게 편한 것 같기도 하고, 학습의 효과는 또 예전 같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이번 학기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대면 강의로 들어갔잖아요. 예전대로 시도를 합니다, 지금 하는데. 뭐 확진자가 막 무더기로 나오면은 아마 또 변경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마 5월, 4월이 지나면서는 정점이 지나지 않을까. 이번 학기에는 안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그때부터가 포스트 코로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나 교수나 이 비대면에 익숙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자, 두 가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디지털 전환이거든. 그러니까 메타버스 환경이지. 온라인으로 뭔가 많이 저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물건사도 이제는 온라인 쪽 대세거든. 그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학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학령 인구가 더 줄어요. 툭툭 줍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구조조정을 해야 돼. 앞으로 아마 대학은 더 위기가 올 텐데, 그래서 이게 포스트 코로나에 닥치는 일이에요. 앞으로 이걸 감수해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의 컨텐츠, 무엇을 가르치는가, 교육의 내용, 그리고 방법, 종전의 방법까지는 안 될 거다.
콘텐츠도 바뀐다. 다 바뀌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분명한 변화는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지금 MOOC를 신청을 했어요. 온라인 공개 강좌. 그동안 우리 학교가 이걸 무심했거든. 우리 학교 공과대학이고 MOOC가 안 맞을 거다 뭐 했는데 내가 이번에 시작을 해요. 온라인 공개 강좌는 이건 뭐냐면 지식을 공유하고 다 온라인으로 하는 거지. 고등학생도 들어도 돼. 다른 대학교 학생들이 들어도 되고 일반인 들어도 돼요. 그리고 대학 간에는 서로 교류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와 연대가 오픈을 했다. 우리가 거기에서 들어도 되고 온라인으로. 연대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와서 들어도 돼. 이제 그렇게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이미 그런 변화가 미국부터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변화가 일어나요. 온라인 강좌 쪽으로. 이건 MOOC 온라인 공개 강좌는 이미 큰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 학교는 좀 늦은 편이죠.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아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에 지금까지는 아주 소극적이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요. 현재 항공대학교에는 많은 교양 강좌가 있습니다만 다른 학교들에 비해 교양 과목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학우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가 16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강좌가 필수 과목을 상대적으로 적게 줄이고 교양 과목을 많이 우리는 인문자연학도 그거가 없어요. 사회계열에 딱 경영학 하나만 있고 그래서 그게 취약한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학점 공유를 지금 하려고 검토 중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들을 수 있게 온라인으로. 근데 그게 좀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상대 학교를 우리가 어디를 정할 것인지 그들도 만약 열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것과는 다르게 별개로 일단 흐름에 맞는 교양 강좌를 있는 강좌를 좀 전환을 해보려고는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교수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 학생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학생들이 싫어하는 과목 혹시 연락하고 또 맞거든. 대한항공과의 인턴십 강화, 취업 기회 강화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게 아마 제일 관심이 많을 거예요. 나도 지금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학기 중에 대한항공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우리가 요청을 해놨고 그쪽에서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대한항공의 인턴십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는 단순 인턴십이 있고 채용형 인턴십이 있는데 지금 채용형은 대한항공이 있는 인원도 순환 조직 중이거든. 그래서 뽑을 여력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단순한 여름방학 인턴부터 좀 하게 해달라. 수요 어디 부서에게 조사 주는. 그러니까 뭐 교통물류 같은 경우는 문화통제본부가 있고 정비본부가 있고 일반 영업이 있고 그렇게 이제 곳곳이 있는데 거기서 항공대학에다가 인턴십을 제공할 그 수요를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그게 한 1학기 중에 되고 나면 바로 선별을 할 거예요. 선발을. 뭐 많은 건 어려워요. 그래서 올여름에 인턴을 하고 그리고 하반기는 조금 좋아진다 그래요. 항공업계가 한 65%까지 보더라고. 내가 지금 점심을 그 제주항공 그 사장하고 식사를 하고 왔어요. 거기. 근데 업계가 비슷하게 움직여요. 금년에 회복은 하반기에는 되겠는데 완전한 회복은 24년까지. 23년 내가 매년 말 정도부터 좀 살아나지 않겠나 그 이전 단계로. 그래서 이제 채용이 얼마나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좀 금년의 목표는 그래도 인턴십 수요가 있었던 부서에 좀 소수지만 지금은 거의 진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좀 시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죠. 이건 어제 교수회의에서도 일단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금년에 하겠다. 전체 교수님들하고 약속했고 대신 뭐를 내가 교수님들한테 얘기했냐면 지금 학생들 수준 가지고서 자꾸 그쪽에다 대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학생을 받아달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좀 변해라 이랬어요. 교과목도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 자꾸 전문적으로 바꿔나간다는 그런 걸 보여주자. 현재로는 금년에 이제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하나 더 덧붙이면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를 인수를 합니다. 이제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청에 대한 승인이 났어요. 2주 전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24년
아마 여름 정도 되면 유니폼이 하나로 바뀌어야 시스템이 완전히 통합이 돼서 이제 다 대한항공 브랜드로 바뀌는데 그게 우리 학교로서는 아주 호재가 됐어요. 대한항공 이만했는데 이만한 걸 하나 더 넣었거든? 이렇게 됐잖아. 여기 진에어가 있었는데 에어부산하고 에어서울까지 같이 다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재단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그 무대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대한항공이 항공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합니다. 내가 그래서 전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원래 6월 16일이 우리 학교 개교기념일인데 그때 기말고사 때야. 네? 그래서 5월 26일이 총학생회에 은익제하고 맞춰서 목요일에 하다 해서 목요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그래서 큰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큰 행사를 만들어 놓고 대한항공의 사장, 회장님을 다 불러내요. 그 분을 고객 만족이 아니고 고객 감동을 줘야 돼. 아, 내가 회장 돼가지고 우리 그룹 한 군데 와보니까 이거 정말 환대를 받았다. 잘해줘야겠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감동을 하는 순간 확 바뀌어요. 내가 총장이 돼서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독대를 40분에 40분. 정말 내 충성스러운 거였지. 또 그래야 되는 거야. 학교 정말 잘 발전시킬 테니까. 그리고 대한항공은 정말 잘하고 계신다. 그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때는 즉흥적으로 우리 개교기념이 70주년입니다. 이번에 한번 꼭 다녀가십시오. 그 자리에서는 답을 얻었거든. 그래 또 사장실에 가서 또 얘기하면서 또 오케이를 받았고. 그게 그분이 그냥 오겠어요, 여기? 그냥 왔다 가지 않지. 그래도 오면 선물을 하겠지. 그래서 그때 총학생회도 신경 써주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비행기, 저 박물관, 제이선 리모델링 네. 저거 지금 5월 20일까지 다 끝내라는 거야. 그래서 청소 좀 하고 그래서 우리 운동장에서 갈라 뮤지컬이야. 운동장이 꽉 차게 그래서 최고 저 뮤지컬 팀을 부르고 여기 그 학생회관 4층에는 이제 VIP 룸을 만들고 그 CEO들도 한 200명 내리 모셔서 강의동 4층에서 이제 만찬하고 운동장에서는 이제 음악회를 하고 네. 총학생회는 피자 행사를 어제 네. 하고 그래서 큰 그 잔치를 열려고 네. 아마 국회의원들도 물론 높게 오겠지. 저 동문들도 다 동원이 되고 재학생들은 뭐 다 웰컴. 지금 그러고 있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한 것이 호재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이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조건부 승인인데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우려가 있지만 기대가 더 커요. 그래서 공정위가 이건 독과점의 우려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인데 공정위가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난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총장 되기 전에는 그걸 신랄하게 공격을 한 사람인데 좀 알고 떠들어라는 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총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못하겠고 그러나 괜찮아요. 이제 더 좋을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쉽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아마 외항사들이 좀 가져가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여기가 100을 먹고 50을 먹어서 150인데 150개의 물건을 팔 수 있었는데 여기서 30개는 뺏기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대한항공의 경쟁력으로 봐서는 회복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정부의 시각은 대한항공이 엄청 커 보인 거야. 참 아쉽죠.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해서 비행이 250대인데 델타 아메리카는 900대야 900대.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고 공정위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커 보이거든.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그래도 뭐 괜찮아. 나는 그렇게 낙관해요. 대한항공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어요. 저 패밀리에 대한 그 사회적인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건 그거고 국제적으로 나가보면 대한항공 대단한 작년에 올해 항공사가 됐잖아. 세계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교내 복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교내 학생 식당 외에 프랜차이즈 입점이나 대한항공 할인과 같은 복지를 제공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학교는 대한항공 운영하는 그룹이잖아요. 항공대학생을 더 뽑아가면 되잖아. 공채학이잖아요. 그럼 다른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불공정한 거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는데 우리가 탈 때는 뭐 학생이나 뭐나 우리 같은 패밀리니까 20% 할인해달라.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건 공정거래에 저해야 됩니다. 내가 한 번도 할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정상, 비정상 거래이기 때문에 되지가 않아요. 그거를 이제 같은 회사 내 직원들에 대해서는 복지, 복리후생으로는 할 수 있으나 계열사 간에 불공정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기에는 우리 애플도 계속 프랜차이즈가 했어요. 삼성대학 CJ대 하고 그랬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 철수를 했고 지금 작년 1년 넘었지, 2년 차지. 예. 개인사업자가 들어왔는데 더 잘해요. 이 프랜차이즈는 딱 목표 이익이기 때문에 거기 몸이 침묵에 빠져나가요. 또 우리 학교는 그 규모의 경제가 안 돼요. 작아서.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는 업자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죠. 작년에 손해를 엄청 보고 잘한다고 그래서 개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그거를 지난주 월요일에 오픈했죠. 네. 지난주 월요일에 오픈해서 내가 오픈하는 날 가봤어. 3,000원에 저밥을 먹기는 어려울 거야. 우리 집 3,000원에 팔아요. 2주차. 아침 한번 먹어보세요. 그래서 저거는 3,000원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학교가 1,500원을 보조를 해요. 그럼 4,500원에 저 사람은 이제 한 그릇에 파는 거야. 1인당. 근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서 4,500원에 식자재를 댈 때 빵은 내가 직접 저기 파주에 큰 빵 공장에다 얘기를 해서 원가로 들어와, 원가. 그러니까 사실은 5,000원짜리지. 중간 마지막에 빵이 들어오니까.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 아침 저녁을 안 해서 기숙사 있는 학생들이 밥을 먹을 때가 마땅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고객 만족 경영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먹어주면 학교는 계속 이제 그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거는 계속 해가고요. 전역도 합니다, 전역. 근데 전역은 5,000원인가 4,000원인가 아마 저렇게 하고 아침은 3,000원. 꼭 한번 먹어. 실컷 먹게 하고. 그리고서 나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천연적을 내가 더 싸게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1,000원에 한다고 했어. 1,000원에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주어 짜이잖아. 중소 자영업자를. 그래서 그거는 내가 못하겠다. 그거는 그게 복지는 굉장히 특일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항공대를 다니면서 인프라를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고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학교가 이 지역이 우선 개발지랑 군사지역 몇 개가 묶여 있어서 그게 좀 대학의 문화권, 대학 문화권에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거꾸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홍익대학이 좋은가? 우리가 좋은가? 예를 들어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의 대학에 가보면 산골에 있는 대학들도 있거든. 그런데 명문들이고 난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닐 것이다. 유흥업소에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뭐 문화권이 물론 이제 여기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취약해요. 근데 난 면학 분위기에서는 뭐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도서관도 지금 우리가 좌석수가 1,000개인데 학생 20%를 상회하거든. 그러니까 웬만한 대학 평균치보다 우리가 규모가 천석이 작다라고 얘기하는데 도서관이 학생 대비로는 우리가 작지가 않고 그러나 개선할 점은 많아요. 우리가 지금 가축을 다 못 갖춘 부분이 뭐냐면 주변에 아무래도 지금 뭐 학생들이 나가서 좀 문화 어떤 그런 거를 좀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이동안 뭔가 좀 해보려고는 하는데 아직은 내가 좀 부상 중이에요. 캠퍼스 환경 조성에는 이제 신경을 쓰죠. 작년에 우리 크게 하는 게 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인조구장을 잔디구장을 깔았고 앞으로 그런 거는 하나하나 해나가요.